유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만 해도 10개가 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이 전 대통령 곁을 지킨 분이시죠?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못 주무셨죠? 아, 예. 네. 이 전 대통령 구속결정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아, 뭐, 참담한 심정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직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뭐, 뇌물액이 110억이다, 뭐, 비자금이 300억 얼마다, 혐의가 몇 개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검찰의 추정이고, 혐의일 뿐이지, 그야말로. 그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실로 밝혀져야죠. 네. 근데 뭐, 그러나, 네, 재판을 일단 지켜보는 거죠. 네. 어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논현동 자택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예, 네, 한 50여 명, 예. 예, 이 전 대통령 뭐 특별한 말씀은 따로 없으셨습니까? 예, 네, 어제 뭐 그 자리는 구속영장을 기다리는 자리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예. 네. 구속이 확정된 순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구속이 확정된 순간엔 뭐 이제 가야지 뭐 그러셨죠. 아, 담담하게. 예. 어제 시정결과 담담하셨죠. 예. 예, 이 전 대통령의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누굴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 말이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을 대변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부장판사 말을 보니까 뭐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또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영장 발부하기 위한 말이고요. 검찰에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해놓은 것만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측근들이 구속이 돼 있고, 네. 그동안에 검찰이 근 10개월도 안에 뒤져서 털어서 조사한 건데, 무슨 증거인멸이 있겠습니까? 뭘 더 이상 증거인멸 할 게 있겠습니까? 예. 새로운 사실을 또 뒤져서 또 덮어 씌우려고 할 텐데, 지금 뭐 증거인멸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더구나 전직 대통령이. 근데 이런 거 다 드러났는데. 예. 근데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서류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예, 예. 영장 실질 심사 포기하신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이유가 없죠. 검찰에서 이야기 다 했는데. 네. 어차피 검찰에 넘겨 서류 보고 이야기 할 건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 하나하나를 다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건 요식행위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서류 보고 할 건데. 그래도 최근 몇 년간의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출석해서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 20% 정도 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아니, 그건 아무 소리 없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일어날 처음에 댓글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표적을 만들어 놓고 구속하겠다는 그런 그야말로 현 정권의 굳은 의지라 그럴까? 구속하겠다는 네. 의지. 그걸 갖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영장실질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검찰이. 반전자들이 하는 소리지. 예.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만 해도 뇌물수수, 조세포탈, 횡령 등 14개 정도나 됩니다. 그걸 잡아가려고 하는 소리고. 이거 전부 다 인정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아, 그 인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표적해놓고 기획해서 사람 잡아가려고 만든 건데. 그 뭘 인정할 게 있어요? 근데 다스 실소유주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전 대통령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검찰이야. 사람을 잡아가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럼 멀쩡한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러겠어요. 검찰이 사람을 잡아가려면 그렇게 만들어놔야 잡아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소유자라고 하면 예. 주식 회사인데 MB가 주식을 한 자가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차명 주식이 있다든지 또 차명 주식을 한 사람의 배당을 받았다든지 뭐 법적으로 그 소유주가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조사해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 만들어낸 것도 검찰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예. 이제 법조에 가서 하나하나 놓고 다 둬봐야죠. 그럼 김윤호 교사가 다스 법인카드 사용한 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 회사가 그 큰 형님이 하는 회사잖아요. 예. 큰 형님이 하는 회사인데 일종의 가족 회사인데 가족 간에 그 뭐 서로 쓸 수 있는 돈이 그것도 뭐 10년간에 뭐 4억인가 뭐 그런데 그걸 예, 예. 계산하니까 뭐 한 달에 280만 원 썼다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한 달에 280만 원 쓴 걸 그동안에 뭐 모아갖고 그게 4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아, 뭐 4억 엄청나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분석해 보면 그 가족 회사인데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회사라서 문제가 없다. 그 정도? 아. 아니, 문제가 있어도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지. 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회사끼리 문제지. 그게 무슨 법적으로 뭐 처벌받아야 그런 문제입니까, 그게? 아.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다수를 몰래, 그 회사 몰래 쓴 것도 아니고, 아, 회사가 발반 카드잖아요. 네. 회사의 발반 카드를 쓴 건데, 그게 무슨 범죄 혐의로 해서 사람을 잡아가고 구속하고 그게 또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는데 근거가 되고 그게 그런 것이 정치보복이라는 겁니다. 되지도 않은 걸 엮어 갖고. 근데 법인카드 원래 돌렸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돌렸다는 말은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돌렸다는 게 아니고 예. 그 회사에 그 회사가 이 대통령 형님 또 천안 지금 네. 천안대 뭐 그런 관계 일종의 비상장 가족회사의 성격이잖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큰 형이 그동안에, 그, 저, MB 대통령의 후광도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뭐, 현대 건설 사장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받았을 텐데. 예. 그 받았으면 큰 형이 뭐, 동생인데, 그 카드 하나 주는 거, 이거 좀 뭐, 쓰시라고 하나 주는 거. 그게 뭐 큰 범죄인데 되겠습니까? 네. 아주 깨놓고 말해서. 그렇게 보시네요. 그 측근들의 검찰 진술이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네. 측근들의 진술은 그 사람들의 진술일 뿐이잖아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예. 예를 들어서 특활비가 국정원에서 나왔다. 그럼 국정원에 특활비 입출금 장부가 있든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료가. 지금 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말만. 모든 진술이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말렸고 저 사람 말렸고 뭐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없다. 지금. 검찰은 지금 추가 혐의도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뭐, 아니, 그냥 뭐 예. 검찰이 사람 잡아 넣어놓고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지금 정치 검찰이 하는 형태를 보면 예. 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아... 검찰이 국가를 지켜야지 정권을 지키려고 한 정권이 그렇게 하수인 노릇해서 한 사람 잡아가려고 정권 정치 보복하는데 줄거리가 돼서 한 사람 잡아가려고 모든 걸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하면 그걸 누가 정의로운 검사로 보겠어요. 어떻게 별도의 대응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그때 언제 봐야죠. 지금 오늘 새벽에 구속 때 갔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네. 이야기 자꾸 하면 그야말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네.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법원에 대한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이렇게 나오실 건가요? 아, 그렇죠. 그건 저인데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인데 물어야지. 아, 네. 어쨌든 뭐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헌 여론도 더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개헌 필요성 많이 강조해 오셨잖아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대통령이 관계하지 않아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주변에 선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대통령 파는 사람들 있고
결국 대통령 주변으로부터 부패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제왕적 권력이 있는 한은 대통령 주변에 부패를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 이걸 분권형으로 개헌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미 그때 제가 분권형 개헌안을 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제왕적 대통령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정말로 불행한 대통령을 막으려면 이 개헌을 해서 분권형 대통령을 해서 대통령 권한을 외치만 담당하게 하고 내치는 내각에 넘기고 내각의 일부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이런 아주 그 혁명적인 그런 개헌안을 만들어서 예. 나라의 100년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 해서 제가 개헌을 주장하고 개헌안을 냈는데 예.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4년 연임제입니다. 4년 연임이니까 결국은 8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 한다면. 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5년 단임을 8년 소위 연임으로 임기를 바꾼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더 확대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한다는 건데 이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시나요? 효과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방분권을 한다고 하는 거는 예. 지방정부가 분권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예. 2만 명 미만의 2만 명 내외의 기초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 100만 명의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150만 명의 광역단체가 있는가 하면 1000만 명의 광역단체가 있잖아요. 네. 이걸 전부 지방정부로 해서 분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권을 하려면 먼저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행정체계를 개편해서 분권을 수용할 수 있는 단위로 행정을 고치고 예. 그리고 지방분권을 한다고 해야지 지금의 지방분권은 개헌할 것도 없어요. 그건 법률 몇 개 고치면 돼요. 그리고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권, 재정권, 조세권, 교육권, 치안권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지방행정 단위로 그게 넘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주요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고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지방분권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되지도 안 하고. 지금 말장난이지. 총리 선출 방식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아, 총리는 이제 분권을 하게 되면. 예. 대통령 국민이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과 다른 것이 분단 국가잖아요. 예. 남북이 아직 대치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이 져야 하니까 대통령에게 그런 외교 국방 통일의 권한을 주는 그걸 하려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게 맞아요. 예.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건 맞는데 내각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각은 대통령 선출할 필요 없고 내각은 국회에서 원내 의석수에 따라서 내각을 선출해서 일조의 연장 형태를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국무총리는 굳이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 없죠. 국회에서 인준해서 국회에서 선출해서 잘못하면 국회가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선출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임권도 주는 거거든요. 네.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회가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내각이 재기능을 한다 이런 건데 네. 무슨 단순히 선출을 지금 불신받는 국회가 다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데 예. 그 신뢰 못 받는 국회에다 권한 더 주냐 요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대통령하고 총리가 당이 다르면 국정운영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거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그 정부 예. 그런 이야기는 뭐 제가 처음에 분권형 이야기 할 때보다 나온 이야기인데 예. 그거는 지금 이걸 보십시오. 국회가 상임위원장들이 여야가 각각 맡아서 옛날에는 여당이 되면 상임위원장 전부 여당이 맡았어요. 예. 몽땅. 그런데 지금은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거의 의석수에 따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가 운영이 안 됩니까? 국회가 무슨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까? 문제는 나도 없냐? 서로 이득을 하지만은 결국은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분권이 되어놓으면 대통령 외치에 관한 권한을 헌법에 보장받는 거고 예. 내치에 관한 권한은 내각이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통령과 내각이 갈등을 있을 이유도 없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외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대통령과 내각이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네. 그런다고 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다 나라가 안 됩니까? 그런 거는 후진적 사고라 그러는 겁니다. 후진적 사고.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 그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재호 상임고문과 이전 대통령 구속결정에 대한 입장, 또 개헌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죠. 과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일단 남북정상회담이 그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 정부가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한 뭐 90% 이상은 잘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옥에 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예, 분들이 그러나요? 뭐냐면 이제 네. 한미 공조 관련된 건데 예, 엊그제죠. 네. 한미 군사훈련 기간을 두고 네.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번 군사훈련이 4월 초에 시작돼서 예년과 달리 1개월로 축소됐다. 이렇게 발표하고 네. 미국에서는 예년대로 2개월이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네. 이제 한미 간에 불신이 생깁니다. 네. 한미뿐만 아니라 북한도 어리둥절하죠. 한국은 1개월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2개월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양보한 건데 한미군사훈련 네. 이해하겠다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이 한국말이 맞아 미국말이 맞아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 네, 그래서 좀 한국이 좀 네. 마음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특히 미국하고는 네. 굉장히 그 발표할 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와서 네. 합의한 것만 발표하게. 네. 자, 이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없나요? 예, 일단 뭐 오늘 한 가지만 짚어야 알겠습니다. 잘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현실적으로 그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역사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겠죠.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과가 이게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전제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성과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면은 뭔가 그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 벌써.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예, 그러면은 서로 아, 저 이면 합의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1단계가 거의 이 마무리될 무렵에 네. 하나씩 굉장히 인장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것처럼 네. 한 계단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사실 뭐 남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중국도 합쳐서 4자 정상회담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빼냐. 그렇죠. 상당히 아니, 민감할 수 있죠. 종전선언은 중국도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네. 근데 이제 남북미만 언급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던 특사가 저런 이야기 우리한테 안 해줬는데. 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서로 예민해져 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나한테 이제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한 계단 이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한 계단 정말 이 돌다리 두드리듯이 조심조심 이제 가야 된다. 이 말씀도 네. 이제 맞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밑 합의가 아니라 물밑 접촉 과정에서 말하자면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그 이후까지 이제 고려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대통령이 한 말씀 한 말씀은 굉장히 천근 같은 무게가 있는 겁니다. 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학자가 하는 말과 네. 다른 무게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남북미 정상회담 언급을 한 것은 네. 남북 적어도 남북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어디까지 에... 진전이 됐냐라고 그렇죠. 지금 계속 캐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 궁금해할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어디까지 됐길래 저 이야기까지 나오냐 네. 때문에 물론 뭐 진전이 많이 됐으면 좋은 겁니다만 아직 공식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떻든 이제 그 정리되는 걸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 남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직 그 전열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무장관이 지금 해고되고, 네. 새 국무장관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또, 저, 백악관은 우리로서 안보수석이죠. 네. 안보실장이 지금 그 또 해고될지 모른다. 네. 잘릴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때문에 미국에 이거 지금 그 공식적으로 소통할 파트너 부재 상태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진도를 나가다 보면 네. 이제 미국 내에서 또 매파가 있고 뭐 온건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남북미 정상회담 이렇게까지 진도 나가는 거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뭐 잘 될 거라고 저도 봅니다만은 네. 또 이게 항상 그 리스크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반도의 그 항구적인 평화 체제, 이 북미 관계 정상화. 뭐 북미와 남북미 간 그 경제협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문제 즉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북한에는 뭘 줄 거냐 이것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이런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네. 비핵화 대신에 체제 보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 사실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혹자는 이게 뭐, 보수 쪽에서는 조한미군 철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현금 지원이다. 돈을 대량으로 달라는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이 정확히 뭔지, 이게 또 김정일 시대, 김일성 시대 또 다릅니다, 의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은이를 직접 듣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예단을 하고, 뭐 어떤 방향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600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는. 네. 근데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가로 우리가 600조를 줄 거냐. 네. 이게 미국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미국은 600조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현금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다 핵무기 개발합니다. 그렇죠. 핵무기 네. 개발했다 포기하면 돈 주니까. 아니, 그리고 전에 그러니까, 그 캐도 할 때도 뭐 다 우리가 부담했었잖아요. 그 네. 똑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그, 재정 지원은 네. 다 한국이 떠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600조, 아유,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런 나오는 이야기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김정은과 만난 뒤에 하나하나씩 예,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4월 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합의된 내용을 좀 제도화해야 된다. 그러자면 국회 비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네. 지금 국회가 남북관계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상태이고 국회는 지금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아주 견제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될 때고 네. 남북관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권을 다 행사할 수 있고 네. 해결사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국회 비준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되면 과거의 것까지 다 비준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이 과연 동의할까요? 그 국회 비준은 과반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 뭐 과반이면 한국당 제끼고 네. 한국당 제끼고 할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안 되면 한국당을 제끼고 한다? 네. 예, 네, 뭐 한국당 뭐 그들 그 제1야당인데요. 남북 관계까지 이렇게 네. 발목을 계속 잡으면은 네. 그 당은 사실 없어집니다. 네, 없어진 당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의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개헌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정부가 그제부터 개헌안 내용을 그 차례로 발표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부분 중에 이 토지 공개념을 이제 명확히 하는 부분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사실은 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되잖아요. 네. 국회가 그걸 단어 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조항 하나 그 네. 전체를 두고 찬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만 의견이 달라도 찬성 의견을 못 던지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저도 반대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파업권을 보장해주자. 네. 저 이거 찬성 못합니다. 네. 그럼 저는 반대표 던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근로란 단어를 노동이란 단어로 바꾸자. 네. 아니죠. 지금 단어 하나 두고 이념투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로라는 거는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단어고 네. 노동이란 단어는 근로자를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니까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빼자 이거라고 이거거든요. 네. 거의 계급투쟁 단어 가지고 계급투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론 토지 공개념 좀 강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좀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대통령 개헌안은 네. 보통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안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안 됐죠.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원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네. 한 1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될 걸 기대하고 발의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식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홍보하겠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남북미 정상회담하는 그 정성으로 물론 우리 국회가 잘못하는 게 많지만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전에 네. 그 모든 정당 대표들은 청와대를 불러서 이런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이런 절차는 좀 거치고 해야지 뭐 대표들은 우리한테는 먼저 알려주지도 않고 네. 저희들이 찬반 투표할 건데 니들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네. 반대하는 놈은 대통령한테 대드는 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좀 아직도 그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비준은 과반이지만은 네. 개헌은 3분의 2입니다. 네. 비준은 한국당 무시해야 되지만 개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1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좀 직시를 하시고 네. 어쨌든 개헌을 대하는 대통령 청와대의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네, 그 네. 얘기로 좀 복잡하지요, 당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안희정 전 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제명 출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뭐 미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성추문 의혹 일자 선거 불출마 권유. 민병두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 수리는 안 됐죠, 표 의원님. 네, 지금 임시 국회 개의 중이기 때문에 예, 예. 국회의장이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예. 제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그렇죠. 예,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까? 만료를 했지만 그건 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없으니까. 부분이고요. 의원 개인이 제출하면 그만인 거죠. 워낙 강하게 네. 말씀하셔서 네네. 민병두 의원도 그렇게 됐고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만장일치로 복당이 불어댔습니다. 네. 표 의원님,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 네.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비판이나 원망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현재 이것이 그냥 말과 말이나 언론상의 공방이라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복당 부분들만
사유들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현재 이 사건이 서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고소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게 된다면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봉주 전 의원 편을 들어주겠다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피해자 예. 인 부분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도한 언론 기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당 전체의 어떤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보류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예. 만약에 정말 정봉주 전 의원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 거라면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과도 해야 되겠고 복당 절차 밟아야 되겠고 예. 명예회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참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에서 맞습니다. 시그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네. 말씀. 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철이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뭐 우리 당이었어도 역시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현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이 있고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일단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 조치를 내리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당이 난처해질 거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6.13 지방선거에 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네. 전에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하한가로 골라오신 분 계시던데 누구시죠? 하한가 골라오신 분이? 표창원 의원님이 골라오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우문을 했네요. 황해철 의원은 정봉주 네. 전 의원을 아예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아, 사실은 하한가 고르기는 참 쉽고 좋았는데 하한가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누구를 하한가로 고른다는 게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이제 정치인들 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 이렇게 네. 뭐 나쁜 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곤란한. 굉장히 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누군가를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골랐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근데 무소속으로라도 난 출마를 하겠다. 지금 네.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고 네. 민주당을 원망하진 않겠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날 정치인 예. 앞날로 봤을 때는 지금 네. 좀 하한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론가적 시점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선 하한가인데 굉장히 이제 뭐 주식으로 따지면 이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더 이제 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래요. 다 예, 다 가능하다고 다 보고 가능하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발할 예.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경우 예,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예, 지금 나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 고소 사건이 잘 만약에 클리어가 되면 예.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은 또 다른 폭발한다. 더 큰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네. 이게 사실로 아닌 걸로 예, 나오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마저도 이제 거짓말로 그렇죠. 판명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보여왔던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 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운명적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운명적 시점이라 하면 정치 인생 네.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크게 대도약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시점과 동시에 또 끝이 날 수도 있는 시점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저 이제 미투 운동이 막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이게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표 의원님. 그때까지도 계속 갈까요? 가죠. 가고요. 가요? 현재 우선은 검증 단계에서 가장 제일 원칙으로 예. 미투 관련성 여부가 각 당인 공히 예. 지금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경선이라든지 공천 받고 하는 과정 중에도 아마 예. 상대 후보 측 경쟁자 측에서는 사실이건 거짓이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뜨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미투 운동과 말하자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막 결합이 되면서 네네.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날 거다. 네.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아마 내부 검증 단계에서 가급적이면은 그 모든 것들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다 그 경선 전 혹은 본선 예. 전에 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죠. 예,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황 의원님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저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일어났다 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예. 하면 예. 우리나라의 여권의 문제는 사실은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주도를 해왔다고 좀 보고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의 문제를 얘기했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전 대단히 못하고 있다고 봐요. 아, 오히려 목소리가 좀. 예, 굉장히 낮아. 기대보다 낮은 게 아니냐. 기대보다 낮아졌다고 얘기해보다 없는 것 아닌가. 진보 진영에서 계속 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여권 운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하고 있는지 좀 반성을 알겠습니다.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났다면 선거 때까지 굉장히 아주 막 큰 물결이 일어났을 물결 내지는 더 큰 운동이 더 일어났을 컸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단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저는 뭐 선거 6.13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않을 거다 오히려 보고 있어요. 표 의원 오히려 될 거다. 황 의원은 안 될 것 같다. 꺼질 것 같다. 여기는 좀 상반돼.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 표 의원님 표정이시지만 저희가 표창원 의원의 하한가로 가야 될 시간이어서 하한가 누구 뽑으셨어요? 아, 예. 그 오늘 언론과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마이너스의 손. 누구요? 네, 그 이름을 가지신 홍준표 네, 자유한국당 대표를 아니, 뽑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준석, 허성무 두 분이 패널일 때도 매주 뽑히셨어. 아, 그런가요? 패널이 바뀌어도 홍준표 대표입니까? 네. 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왜? 아, 오늘 그건 이제 인재 영입 실패 부분인데요. 아, 저도 그 기사 사실 보긴 봤거든요. 네, 서울시장 후보,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고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홍정욱, 그 헤럴드 경제사장 그분도 고사를 하셨고 부산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분들 줄줄이 다 고사를 하셨죠. 그리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왜 신청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또 신청도 받아놓고 뭐 독단적으로 특정인을 영입하고 내정하고 그리고 단독 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뭐 탈당을 해서 측근 중에 한 분은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었죠. 이분은 이제 탈당을 해서 독자 출마를 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의 그 박종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좀 물러나셔야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황 의원님 마이너스의 손 홍준표 대표가 손만 댔다 하면 안 돼요. 이제 영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마이너스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홍준표 대표가 그 여당 원내대표였을 때 제가 원내부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저기 강하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역할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의 실패라고 얘기하고 이제 공천의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공천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대표가 잘못해서 생긴 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표는 뭐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천 발표되고 뭐 이러면 똑같이 추미애 대표가 욕먹는 날이 곧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김지영님 두 분 모두 전혀 객관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 이름 잊으시라고 왜 이렇게 못 잊고 오늘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최면에 실패하신 겁니다. 레디썬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텐데요. 짧게 30초씩 소감 표창원 의원님. 네, 객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마음은 노력했지만 그 몸과 또 말이 따르지 않는 머리가 따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좀 뭐 사과드리고요. 네, 그래도 어쨌건 저희가 정치를 우리 국민들께서 혐오하지 마시고 뭐 냉수하지 마시고 그럼요. 좀 재밌고 즐겁게 바라보시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하한가로 뽑은 정병주 의원이 좀 마음에 걸려요. 정봉주. 정봉주 의원님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진실이 빨리 드러나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한가로 뽑은 김성태 원내대표님 힘내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 잊으시라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까? 끝까지 왜 이러세요? 야당 힘내라.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하고 맞습니다. 청와대도 잘하고 같이 이 바퀴가 다 굴러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 맞죠? 표현이. 동의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박종희 같은 사람들은 홍준표 때문에 당이 선거가 안 된다고 대놓고 디스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광역 17곳 중에서 8곳에 전략 공천하겠다. 이걸 확정했습니다. 또 기존 후보를 그대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거고요. 후보가 네. 없는 거죠. 지금 마땅한 후보. 경선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대안이 없으니까 네.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등등해서 8곳 정도는 전략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서병수는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싫어도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절대적인 주기 싫다 네. 뭐 이랬던 건데 결국은 그걸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얼만큼 처져 있냐 이렇게 느낌이 분위기가 경선하는 지역이 두 곳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그것도 뭐 정리를 곧 하겠죠.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지금 삼선 때 면임 못하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뛰어들고 뭐 하다못해 구미시장 남유진 이런 사람도 뛰어들고 그랬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나가는 곳을 세 곳으로 결정을 했더만요. 다른 데서 현역 의원 나가지 마 이런 정도인데요. 세 군데입니까? 네. 경남, 충남, 경남 인천. 한 군데만이고요. 사실은 확정적으로 뭐 일단은 당에서 만약에 지금 경선은 여러 군데 하는데 전략 지역은 우리가 불리한 지역에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유리한 지역은 경선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경남은 아예 지금 후보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없는 거죠. 후보 중에 그러니까 지금 뛰겠다는 김경수 후보는 예. 3월까지 의원은. 예, 3월까지 고민을 정리를 해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3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남은 지금 주저앉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일당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숫자가 한 맥시멈 최대 3석까지라고 본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어서 그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선거 실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라인은 결국 이제 대표 사무총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총장 입장에서 한 3석 정도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가령 전남을 가급적 현역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계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여기는 현역 돼, 여기는 나가지만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렇긴 또 그러네. 어느 지역 경선에서 현역이 경선을 붙어 있는데 그게 꼭 된다고 지금 보기도 애매하고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 고민이 좀 있죠. 이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럼 대한. 그럼 두 분이 보시기에는 경남의 김경수 후보는 나갈 가능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크죠. 매우 크죠. 네. 부산 경남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면 부산도 분위기가 제가 주말에 내려갔다 와보니까 정말 여론도 여론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계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후보만 결정되면 서로 간에 한 팀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산시장 만들겠다거든요. 최초의 정권교체인데 부산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정말 역사적이죠. 그러니까 PK에서 또 우리가 생각보다 울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울산도 울산도 부울경을 하나로 하나의 지역으로 묶으면 그동안 이제 낙동강 벨트가 2012년도였던 거고 2016년도에 이제 한 1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그쪽 지역이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지방선거는 개헌과 동시시 되면서 자치분권 강화가 있고 또 하나가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을 했고 목숨을 건 단식으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깨고 싶어 했던 지역 타파 균형 발전 이거잖아요. 그 꿈이 이제 일단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뤄진다면 정말 반쪽만 이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리를 좀 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건 다음번 총선인데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차기 정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 경남에서 그 김경수 의원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꼭지를 따주지 않으면 울산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희생을 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이 성과를 내면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만약에 6월 13일 날 저녁에 지도를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 정도의 빨간색 뭐 한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뭐 파란색 정도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새가 날아든다의 파란색이죠. 그러니까요. 뭐 여담인데 자유한국당이 전에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까지는
파란색을 썼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란색을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정치적인 이유로 파란색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거. 새누리당 하면서 빨간색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김한길 대표 체제일 때인데 저쪽이 빨간색을 가져가니까 파란색으로 바로 바꾸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이 내색이 된 거예요. 아 이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란색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태극 문양의 남북이잖아요. 남북이 빨강 파랑인데 딱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죠. 한반도기도 파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도 선거 끝나는 날 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당이 뭐 미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민주당의 지방선거가 조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선거의 목표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 쪽으로부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초에 각종 여론조사하면 거의 싹쓸이 수준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때 그때 당의 선거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이른바 9+알파 얘기를 했었.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엄살을 섞어서 신중론 내부 경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뜨고 업되고 낙관되는 걸 좀 막아야 그렇잖아요.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여전히 뭐 그런 9+알파는 유지되고 그 이상 가야 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문제에 대한 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촛불 대선 이후에 최초의 전국 선거거든요. 그래서 촛불 혁명부터 이어지는 연체의 전체 흐름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남북관계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미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과 진보로 나아가자 라는 흐름 속에서의 첫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역사적 선거에 갚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승리를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결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네.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최근에 한번 깨달아본 게 있는데 국민들은 좋아하는 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가량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뭔가 내가 찍진 않았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당의 악재가 터졌을 때 실제로 지지를 뺀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지율이 빠질까봐 더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 결집을 있었어요. 하는 거죠. 네. 그게 박근혜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지방선거 때 사실상 박근혜 완전 망했네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느끼는 것도 국민들은 그런 현명함이 있더라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정말 잘 선택해서 이기는 후보를 선택해서 기반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교체가 안 되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이고 나머지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게 이제 대략 한 3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분포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소위 자유한국당 계열이 50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이고 나머지 정의당이나 등해서 10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낸 건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바꿔내면 고착화되는 거죠. 저희 50의 지지율이.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이고 우리가 50이고 선거는 다당 구조니까 이 구조가 유지가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도 50대 나머지면 소선거구제가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에 있는 의석수에서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도 일정하게 선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호남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의석수가 지금 121석이잖아요. 그러니까 23석이 그렇죠. 빠져 있어서 그렇고 부울경을 더 붙이면 사실 굉장한 힘을 갖고 네. 나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정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초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러니까 당의 자세는 방심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이제 이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사적인 승리를 원하고 있는 국민의 어떤 이런 맞습니다. 변치 않는 흐름에 답하자, 이런 각오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전력 투구하면 그 결과는 역사적인 승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잘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 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어찌나 저찌나 해도 선거 나갈 사람이 없으면 선거 못 뛰는 거고. 저 당이 부끄러운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이번에 그 영입하신 분들 언론 출신인데 사실은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영입했는데 길환영 씨는 지금 충남 천안갑에, 배현진은 지금 송파을에 지금 지역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길환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우리로 오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한테 잘린 사람이거든요. 참. 근데 박근혜한테 잘렸는데 어떻게 잘린 정당에 또 들어가가지고 후보가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고, 뭐 배현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뭐 유명한 분이다 그랬더니 악명 높은 분이지 어떻게 여기 유명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지만 후보까지 못 갈 거라고 봐요. 정글 같은 곳에서 시점이 뭐 지역위원장 정도를 준다고 하면 공천도 하겠다는 의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 공천 주겠다는 건데 지금 앞으로 80일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이분이 했던 행적이 별로 지금은 이제 국민들 앞에 충분히 소개가 안 됐잖아요. 내 뱉은 말 갖고 다른 사람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지지율의 차이가 없을 거여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경력도 없고 뭔가 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성파 같은 노른자의 땅에 그냥 내리꽂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의해서 무너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배현진이 후보가 못 될 가능성이 제가 100% 공감합니다. 지금 유영아 씨가 이 지역 아니었나요? 그랬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을 전략공천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정당입니까? 그러네, 진짜. 유영하를 전략공천을 해야죠. 네. 유영하를 공천을 못해서 결국은 최명길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 입으로 여러 말 합니까? 아니, 또 출당당한 분이라서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네요. 누가 출당을 그래요? 당해요? 출당할 때 그랬습니다. 출당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예요. 유영하 씨는 그 당에 계속 속해 있나요? 아니 어쨌든 영입을 해야죠. 해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씨보다 유영하 씨가 더 유명하죠. 자, 둘이 막 싸움을 붙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잊지 말자 유영하. 그렇지, 상기하자 그렇지. 유영하. 그렇지. 네, 유영하는 네. 뭐 하십니까? 뭐 지켜줘서 미안하다. 소속이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프로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드디어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정의당이 결국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실무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정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21석이 확보가 됐다 그러고요. 민주당한테는 사실 좋은 점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밤이당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근데 원내교섭을 할 때는 그 상대가 적은 게 대화할 여당 때는 입장에서 네, 여당에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밤이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초록은 동색이지만 이번에 민평당과 그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어느 분이 되냐에 따라서 전선이 2.5대 1.5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는데 원내 협상이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고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공동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반반이 돼서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정의당과 평화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저쪽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직접 바로 뭐 이렇게 함께 결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어차피 존재하는 것인데 일정하게는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와 평화, 평화와 정의 이분들이 사실상은 24석 정도 가진 거거든요. 바른미래당에 지금
그 세 명 포함하면은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면 힘을 좀 일단 갖는다고 저쪽이 27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바른미래당에. 그 바미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이 민주평화당의 대변인으로 임명. 그건 진짜 검열이긴 해요. 진짜 너무 심하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저는 대변인도 있고 연구원장도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예. 출당 시키겠네, 거다. 아니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내보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정의와 평화 이 모임은 이중대란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지금 이번 개헌 문제만큼은 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하지 말고 국회에서 하자고 지금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일단 참 그 정치인들 신기해요.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왜 막고 나섭니까? 헌법 정신에 아니, 있는 걸. 그러니까 이중대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는 제스처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이중대 삼중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좀 묻어가면 훨씬 더 좋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 그것도 있지만 헌법 정신을 왜 스스로 훼손합니까? 헌법에 대통령이 제한 발의권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네. 그러고 정치권이 그 나름대로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면 그런 소리가 아 국민들로 박수 받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신뢰도가 훨씬 높은데. 그런데요. 지금 이제 사당 체제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사당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지금 이거. 바른미래당은 사실 컨벤션 효과도 없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7%. 예, 욕은 욕대로 먹었는데. 후보도 못 내고.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승민 경기도지사 그리고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또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분위기상 완전히 전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논평을 냈더니 뜻하지 않게 남경필 지사가 부르르 떨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이렇게 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낸다고 전략공천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올드보이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선거연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선거연대 아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석연 법제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선출될 때 문제가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간섭법이라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막말하고 정말 대통령 임기 단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인정 안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막말 올드보이 했더니 예의를 갖추래요. 그냥 억울한 군인데 내가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첫 번째는 그러면은 이석연 전 처장의 법제처장의 두 가지 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동의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의를 갖추라고 하면은 먼저 대통령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는 게 또 예의 아닌가요? 그거고 세 번째는 아니 남경필 지사가 느닷없이 이석연 법제처장에 대해서 왜 두둔하고 나오는지 혹시 뭐 지위를 변동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듣고 되게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지 않았던 말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 하시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아이고. 남경필 지사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 양반은 지금 선거 컨셉이에요. 각종 방송 나가는 것마다 나 이혼했어. 내 자식 문제로 가슴이 아파. 그게 선거의 전략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컨셉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박종희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남경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안 나오니까 내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적인 그 개인 뭐 개인사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여기까지 사실 온 거고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전략이랄까 지금까지 공약 비슷한 건 지방선거에서 제2등의 당으로 올라서서 그 힘으로 사실은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이건데 이 상태로라고 하면 당을 만드는 의미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 전혀 없죠.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처럼 차라리 민주평화와 뭐 정의당 이런 교섭단체가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곧 2당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사실상 27명 당인데 당직자 수가 200명이 넘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많다면서요. 저희 그래도 214명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1등이고 저희가 2등이에요. 바른미래당도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은 사실상 이 당직자들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잘려나갈 그렇죠? 거라고 그러는데. 네. 아이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얘기만 잠깐만 할게요.
백의정군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네. 이 양반은 자기만을 지키는 법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불과 얼마 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갖고 당대표 내가 되는 이유가 당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어서 끌어올리겠다. 안 됐어. 그러면서 또 바른정당하고 합치면서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 물러나고 해라 하니까 합당시켜놓고 물러나겠다 해서 물러나긴 했어요. 그걸 백의정군하겠다 했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요. 안철수 대표가 카메라에서 사라지니까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은 했는데 유승민만 나오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이 사라졌다. 그래서 민평당이 온전히 그 효과를 다 가져가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카메라에 등장해야지만 이게 바른과 국민이 합당한 당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간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이런 당대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를 안 하는 거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당대표에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 정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패할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이 참패를 하면 그다음에 정계가 출렁출렁 될 때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과 모정에 뭐가 있을 때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뒤에 그다음에 본인의 스탠스를 잡겠죠.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의 다스처럼 실소유주에 가깝잖아요. 아, 그럼요. 그 개념이죠.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나 이런 당무회의 같은데 이제 이 양반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딱 앉아있는 상태가 되면 안철수의 아바타인 박주선 같은 경우에 무게가 좀 더 쏠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가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사실상은 서울시장 그 당내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돼버리고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는데 이런 걸 이름하여 정신승리라고 하거든요. 계속 잘될 거야 하는데 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왜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석 하나도 없어도 다음 선거 때 의석이 막 생길 것이 예상되는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선거를 치를 때마다 쪼그라드는 분위기면 이게 언제부턴가 나중에 가장 안철수를 따랐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안철수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책임론 때문에. 그 폭풍 전야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걸었던 길을 보면 처음부터 뭐 어느 시기까지는 그냥 아쉽게 생략하고 새정치연합에서 안철수 김한길 이렇게 있다가 결국 그것이 이제 깨지고 나가서 또 뭐였죠? 안철수 천정배였나요? 어떻게 되냐? 누구누구 공동대표였죠? 안철수 천정배였죠. 천정배였다가 아, 국민의당. 그 다음에는 누구였죠? 하여간 그런 식의 계속 박지원. 하여간 그게 이제 계속 깨지고 바꾸고 깨지고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이었다가 다시 이제 뒤로 빠진 것인데 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회전 하다가 이제 우러 가다가 다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그 길을 하나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후보로 대선 후보로 링에 오르는 것은 전 끝났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씨는 지금도 정신승리하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젊어서 끝났다고 좀 아니 의미 있는 후보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이 깨닫는 순간이 오면 정치 은퇴거든요. 사실은 약간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씨의 정신승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새정치라는 게 참 힘들구나. 쉽게 풀리지 않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걸 이겨내고 새정치의 최고봉에 오른다. 이런 식의 계속 정신승리 할 건데 벤치마킹을 아마 YS로부터 찾을 겁니다. 본인만 모르는 새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요. 힘드네요. 보니까 아, 정치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구나. 아, 정치인들 옆에서 이렇게 약 올리는 재미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전혀 약 안 올라요. 아, 두 분이야 뭐 이제 우리 대표님이라 약을 못 올리는데 방송 원래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 오르시겠어요. 저쪽 사람들이 안 들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목으로 달면 그분들 꼭 들으세요. 방송 듣고 하는 얘기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나요? 누가요? 반대편에서? 누가? 아니 그 반대편에서 우리 반대편에서. 설마. 그렇지는 않죠. 눈치 보고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미 뛰어내릴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때 봤더니 아니 광역은 아니더라도 뭐 특정 지역 같은 데서 뭐 하다못해 시의원 구의원이라도 좀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거의 뭐 완전 당 쪼개지는 거라고 봐야겠죠.